상대가 경제학자고 외국인이고 게다가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정말 그분의 핵심과 진수는 뽑되 그걸 어떻게 여하에 쉽게 풀어갈까. 다소 가벼울 수 있고 다소 좀 캐주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보통의 인터뷰, 통상 인터뷰하고 많이 다른 점이 있다. 게다가 이제 영어와 한국어 섞어 써야 되는 형식이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동안 인터뷰 엄청 많이 하셨을 텐데 선배면 이제 열림이 쌓이면서 생긴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인터뷰 갈 때 아직도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잘 듣는 것. 잘 듣는 거. 내가 혹시 준비가 좀 부족했을 때는 자꾸 원고를 내려다보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상대의 답이 이 선도랄까 이런 게 떨어지는 걸 느끼거든. 그러니까 잘 듣는 것, 이 눈 아이 컨택하면서 잘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 이거다 막 머릿속으로 빙고 이거 좋다 살아있는 이제 표현도 나오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럴 때는 막 속이 끓거든. 저건 잘 듣는 것.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내가 모신 그분이라는 생각이 좀